신축 아파트 입주 전 사전 점검을 위해 방문한 아파트에서 인분이 발견되거나 벽지에 욕설이 적혀 있었다는 자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작성자 A씨는 지난 5일 세종시 신축 아파트 사전 점검을 위해 리첸시아 파밀리에 방문했다가 입주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전 점검 결과 주요 시설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더만 모습, 벽지나 타일이 깨끗하게 마감되지 않거나 마루가 깨진 모습, 널브러진 공사 자재, 욕설로 추정되는 글자 모양으로 벽을 긁어놓은 자국, 심지어 치우지 않은 인분도 발견됐습니다. 지난 5에서 7일 입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 점검이 진행되었고 발견된 각종 문제점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과 세종시청, 세종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세종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본격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분양가만 4억 원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시의원들을 향해 사전 점검 현장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예정대로 입주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세종시에 준공 연기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